그럼 저희가 영상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정확한 문제 원인도 찾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일 될 수 있나 저거? 손님만 오면 공격적으로 표현했던 녀석들. 알잖아. 안녕하세요. 네. 그만. 하나.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고 지저대 난장판이 됐던 집안. 장군이의 사람에 대한 공격성, 이유가 뭘까요? 공격성을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두려움, 불안에 의한 공격성. 사람을 이겨먹겠다기보다는 약간 두려움과 불안에 의한 공격성에 약간은 그동안의 학습적인 걸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침입자가 집에 갈 거야, 무서워할 거야 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영역방어 공격성,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동맹 공격성도 있어요. 보호자를 믿고 하는 공격성. 지금 흥분했을 때 그냥 막 들어주게 돼버리면 그게 결국에 계속 습관이 되고, 항상 우리 보호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이 보호자를 믿고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많이 복합적으로 지금 장군이는 다 겹쳐져 있는 거예요. 네. 두려움과 불안, 영역 방어로 인한 공격성에 동맹 공격성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장군이. 손님들이 방문하면 보호자들은 강아지들을 캔넬 안에 넣고 진정되길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들어가려면 들어가게 하지 왜 저렇게 하고 계세요? 넣으려고 했는데 저런데 그냥 막 우겨넣으면 다칠 것 같아가지고 좀 진정시키고 넣으려고. 이 아이들은 분명히 문제 행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호자가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딱딱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규칙이,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마저도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면 그걸 보는 얘네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게 안쓰러움도 좀 버려야 돼요. 이게 맞는 행동이고 이게 올바른 우리가 가르쳐주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하는 거라면 단호함도 있어야 돼요. 딸 보호자와 삼형제의 산책도 다사다난했죠. 혼자 앞서 나갔던 장군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어 했던 녀석들. 호두. 또 버티기에 들어갔던 호두. 어떡하라고. 아, 힘드시겠는데. 혼자 새 아이 하신다고요? 와, 이거 엄청 힘들겠는데? 정말 힘들었죠. 심지어 사람만 근처에 오면 짖으며 달려드는 장군이 때문에 딸 보호자가 걷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끌려가면 절대 안 돼요, 저런 아이들한테. 보호자가 하나의 딱 앵커가 돼야지 팔이 막 벌어지면서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면 절대 안 돼요. 게다가 그동안 보호자는 늘어나는 자동 리드줄을 사용해왔는데요. 그리고 지금 공격성 있는 애한테 저주를 쓰면 어떡해요? 강아지가 장군이는 확 뛰쳐나가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공격성 있는 아이잖아요. 그거 받아주면 안 돼. 쟤는 저주를 쓰면 안 돼요. 네. 딱 이제 버브 2m로 됐죠? 그러니까 2m 줄 딱 써야 돼요. 저주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쟤는 더 그렇게 해요. 장군이 풀어주면 공격성 없죠?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리시 어그레션이라고 해요. 산책줄 공격성. 불안이 많기 때문에 산책줄이 달려있을 때 만약에 무서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내가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짖어야죠. 저리 가라고. 그게 산책줄 공격성이에요. 그래서 산책줄이 없을 땐 공격성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저 사람 싫어? 도망갈 수 있어요. 어렸을 적에 밖에 나가서 얘가 싫다는 표현이 있는데도 뭔가 너무 많이 만났다? 그러면 사람한테 저럴 수 있어요. 강아지도 만나기 싫은데 계속 만나게 했다, 보호자가? 그러면 또 저러는 거예요. 그리고 장군이는 교육이 좀 더 특별히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호두랑 마루가 같이 하고 장군이도 혼자 하는 게 더 즐거울 거예요.
엄마 보호자가 출근하자 하울링을 심하게 했던 호두. 심한 편이네요. 네. 증상 자체는 감정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느낌이 들어요. 민원 안 들어와요? 들어왔어요. 그죠? 네. 이거 민원 들어와.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보면 손님 들어왔을 때는 장군이가 먼저 시작을 해서 이 새 아이를 다 이제 불안하게 만들고요. 분리불안은 호두가 시작해서 장군이도 같이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분리불안 때문에 하울링이 심했던 호두. 집안 곳곳에 소변 실수까지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평소에 마킹 해요, 안 해요? 저희가 나갔다 오면 항상 해요. 그게 분리불안의 증상이에요. 복수가 아니라 스트레스 시그널이에요. 네. 네. 이거는 내가 갔다 와서 내가 저렇게 싸놨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힘들지, 나를 혼자 두고 간 우리 가족들을 복수해야지가 아니라 하울링하고 짖고 하다가 스트레스 시그널로 인해서 마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호두가 마킹을 하면 분명히 장군이도 그 위에다 마킹을 할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이게 항상 이렇게 다견가구들은 뭐 하나가 터지면 네, 이게 있어. 그래서 이거는 분리불안, 이 불안을 줄여주면 저거 마킹도 같이 없어져요. 네. 잠시 진정하는 듯 했던 호두. 하지만 갑자기 현관문 쪽으로 뛰어갑니다. 진정하는 듯 하다 현관문 앞에서 흥분했던 녀석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지금 1층이라서 또 되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계속해서 희망 고문을 당해요. 혼자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게 좀 참을 수 있는 순간이 왔는데 1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이 밖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저 앞에 누군가 돌아다닌다거나 하면 얘네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인가? 누난가? 다시 불안해져요. 불안하기보다는 흥분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백색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틀어놓는 걸 저는 추천해요. 이 현관문 앞에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소리가 못 들어오게 앞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소리가 상쇄되도록 물소리나 빗소리나 이런 걸 좀 크게 틀어놓고 가야 돼요, 저 공간에다가.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상쇄돼요. 현관문 가까이 스피커를 두고 백색 소음인 비 내리는 소리나 파도 소리 등을 들려주면 문 밖의 소음이 차단돼 분리불안이 훨씬 줄어든답니다. 와, 이게 진짜 하루 동안 진료볼 아이를 다 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제가?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를 보는데 그 사이에 볼 아이들이 다 합쳐져 있는 것 같아, 이 집에. 기본적으로는 보호자님들이 규칙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제가 이제 아세공, 아이야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인 거예요. 항상 자그만한 거 하나라도 시키고 특히 기다려를 잘해야 돼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절제력이 있어야지 조화롭게 잘 살아요. 지금부터 이 외부인에 대한 공격성 교육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근데 장군이가 가장 지금 크게 주도를 하고 있고 장군이 같은 경우에는 동맹 공격성, 보호자가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 때만 더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특수한 도구, 이 펜스를 가지고 한번 교육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짖는 순간 들어오면 저는 무서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판을 가지고 안쪽으로 밀고 들어올 거예요. 그럼 보호자분들은 제 뒤쪽으로 와주셔서 제 편을 들어주셔야 돼요. 장군이 쪽에 있으면서 장군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제 편, 손님 편을 들어주셔야지만 장군이가 지금까지는 우리 가족들이 내 편 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설쌤이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바로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장군이와 형제들.
현관문으로 장군이가 달려가자 호두와 마르도 따라갑니다. 펜스를 이용해 동맹 공격성을 없애보는데요. 제 뒤로 오세요. 보호자가 설샘 뒤로 이동하자 공격성이 급격히 사라집니다. 지금 되게 당황한 표정이 보이죠? 이런 데서 얌전히 차분하게 있는 거.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눈 마주치는 것도 보상이거든요? 차분하게 그냥 난 네 편 아니야 라고 아예 눈도 마주쳐주지 말고 편 들어주면 안 돼요. 우선 장군이가 안 하니까 다른 아이들도 흥분하지 않고 여기서 가장 좋은 건 장군 앉아 앉아 옳지 하고 이제 보호자님들한테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짖으면 이것도 똑같죠? 우리가 계속하는 교육이 짖으면 잘못된 행동 그러면 싫어하는 걸 더해서 막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걸 뺏는 거예요. 두 분을 너가 날 우리를 제일 좋아하지만 나는 네 편 아니고 손님 편이야 라고 해주는 거고 손님의 말을 차분하게 잘 들었을 때는 두 분한테 다시 갈 수 있도록 지금 딱 저희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반복을 하면 그분한테 이 공격성이 되게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지금 정확하게 혼내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보호자를 빼서 동맹 공격성을 없앴다면 이제 손님들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겠죠? 항상 준비돼 있어. 그냥 이런 데다가 올려놔요, 이렇게. 손님들 오시거나 이러면 이거 들고 들어오라고. 짖으면 똑같아요, 제 뒤로 오세요. 그리고 이제 손님 말 잘 듣고 짖지 않고 하면 이걸 보상으로 주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볼 거예요. 역시나 초인종 소리에 흥분하는 녀석들. 더 들어오면서 여기서 간식을 집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짖으면 이걸로 맞겠지만 지금 보면 눈빛이 벌써 딱 달라졌죠? 애들이 이게 싫다는 표현이 아니죠? 그럼 이건 이제 필요 없어져요. 다 들어와. 애들 다 들어와. 자. 역시나 간식 효과가 엄청나네요. 앉아. 옳지. 장군이 앉아. 옳지. 바로 앉아. 옳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결국에는 모든 책임은 우리 보호자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교육도 한번 해볼 거예요. 안전과 그리고 아이들의 이 불안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 캔넬. 네네. 캔넬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마지막 단계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캔넬 교육입니다. 교육을 위해선 간식 장난감이 필수. 장난감 안에 간식을 넣고 오래 먹을 수 있도록 습식 사료로 입구를 막아줍니다. 이거를 근데 손님 오실 때마다 오셨을 때마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렇게 만들어서 냉동실에 얼려놔요. 아. 네. 그러면 먹는 시간도 훨씬 오래 걸려요. 이번엔 보호자들이 직접 시도해보는데요. 이래라, 이래라. 가자. 옳지. 하우스. 일단 간식으로 캔넬에 들어가게 한 후 자, 들어가고 그렇죠, 너무. 네, 좋아요 호두 자, 하우스. 호두 하우스 들어가고 그렇지, 자, 너무 좋아요 또 들어가고 자. 자, 장군이 재빠르게 간식 장난감을 넣어줍니다. 와, 너무 속전속결해. 이게 기본 교육의 중요성이야, 이게 캔넬 모르는 애들 이렇게 안 돼요. 그동안의 하우스 교육이 빛을 발하네요. 손님이 들어왔는데 이걸 먹지 않고 집중하지 못하고 이 손님에 대해서 짖거나 하면 더 교육, 많은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선 손님 들어왔을 때
손님이 들어오는데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다시 가요. 먹다가 손님이 들어오니까 봤어. 근데 그 손님을 보고 짖는 게 아니라 난 더 좋은 이걸 가지고 놀겠다 라고 하고 다시 바로 장난감에 집중을 해요. 초인종 소리와 손님보다 간식 장난감에 집중하는 장군이. 이제 누가 오더라도 걱정 없겠죠? 지금부터는 산책 시 장군이의 공격성을 해결해 볼까요?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꼭 필요한 것. 바로 제대로 된 자세로 장군이를 제어할 수 있어야겠죠? 두 손으로 잡을 거예요. 특히 네. 이런 아이들은. 네. 오른손 잡이시죠? 네. 왼손에다가 엄지손가락에다가 줄 끝을 끼고 네.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네. 팔꿈치, 양 팔꿈치가 내 옆구리에 닿아 있는 게 기본 자세예요. 네. 그래서 팔이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다 라고 하면 방향을 바꿀 때 알려주는 건 팔이 아니라 다리예요. 팔은 그대로 있고요. 이건 내 한 덩어리예요. 네. 다리가 와야 돼요. 아... 저 팔 하나도 안 움직였죠? 네. 지금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죠? 네. 전 여기로 가고 싶어요. 가자. 가자. 이게 돼야 돼요. 네. 이번엔 보호자 차례. 가자. 그렇죠. 네, 좋아요. 이제야 자세가 제대로 나오네요. 이제 조금 베리에이션을 둬서 약간 춤추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다가 뒤로 좀 그냥 내 맘대로 좀 가다가 다시 앞으로 가다가 약간 댄스 스포츠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네, 좋아요. 장군이도 걷는 게 달라 보여요. 그렇죠.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가장 문제는 밖에서도 나타난 장군이의 공격성. 사람이 보이기만 해도 심하게 짖었는데요. 과연 평화로운 산책이 가능할까요? 내가 짖으면 이건 잘못한 거죠. 그러면 체벌적인 방법, 가장 좋아하는 누나를 멀게 하는 거예요. 딱 짖는 순간 옆에 있는 친구나 다른 사람한테 줄을 넘겨주고 누나는 강아지와 저 자극과 먼 쪽으로 이동해요. 체벌은 좋아하는 누나랑 멀어지는 거, 칭찬은 좋아하는 누나랑 다시 만나는 거.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벤더먼트 트레이닝. 내가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떨어지는데 공격성 안 보이고 누나 따라가니까 다시 내가 좋아하는 누나를 만날 수 있구나. 일명 유기 교육. 짖었을 때 보호자가 장군이 곁을 떠나는 게 교육의 포인트. 설쌤이 다가오자 역시 짖기 시작하는 장군이. 줄 저한테 줘보세요. 줄을 그냥 저한테 주세요. 보호자님 한번 딴 데 가보세요. 보호자가 장군이를 두고 다른 곳으로 가자 짖는 걸 멈추는 장군이. 보호자님이 줄 잡고 PD님 다시 한번 조금 크게 뛰어볼게요. 다시 제작진을 향해 짖는 장군이. 줄 저한테 줘보세요. 보호자님 한번 딴 데 가보세요. 설쌤에게 줄을 주고 멀어지자 역시 짖기를 멈추고 조용해지는 장군이. 이제 실전 훈련을 해볼까요? 주세요. 간다.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산책하는 이웃과 개에게 잠깐 달려들다가 이내 보호자를 따라가는 장군이.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냥 갈게요. 오케이. 만나지 않게. 주세요. 누나 간다. 그렇지. 잘한다, 장군이. 오케이. 네. 이제는 잘한 행동을 유도하고 그 잘한 행동을 포착해서 칭찬하는 걸 한번 먼저 해볼 거예요. 집 안에서 간식을 거의 주지 말고요. 우리 진짜 필요한 교육할 때, 우리 손님 왔을 때 교육할 때만 간식을 조금 주고 밖에 나올 때도 항상 이렇게 간식을 트리파우치에다 넣어서 가지고 다녀야 돼요. 마지막 교육은 잘했을 때 보상을 줘서 잘한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훈련인데요. 포인트를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산책을 하는데 딴 데 안 보고 보호자를 쳐다본다.
그럴 땐 옳지 하고 줘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네. 두 번째 포인트. 지나가는 사람을 인식했다. 그러면 인식하는 순간 옳지 하고 줘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쳐다보지 않아도 어쨌든 지나갔다. 그러면 지나가는 순간 옳지 하고 줘요. 네.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고 한번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네. 이것만 잘 돼도 우리가 어떤 모습이 보일 거냐면 산책하는 도중에 보호자를 많이 쳐다볼 거고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나쁜 감정이 드는 게 아니라 간식이 생각이 날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그냥 지나쳤을 때 보호자를 쳐다보면서 뭐 없냐고 물어볼 거예요. 네. 이 세 가지만 꾸준하게 쌓아주면 돼요. 네. 장군이가 행인을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옳지! 아. 옳지! 아. 쳐다보는 순간 있죠? 아. 네. 다시 한 번. 장군이가 이제 보호자를 잘 쳐다보며 걷는데요. 자전거 온다. 사람보다 더 강한 자극, 자전거 등장. 과연 장군이의 반응은? 옳지! 아, 좋아! 자전거를 봤지만 바로 고개를 돌리는 장군이. 분명히 자전거 봤죠? 봤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시 돌아봤어요. 그쵸? 네, 네,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네. 이제는 산책하는 사람과 개가 지나가도 흥분하지 않고 보호자를 쳐다보는 장군이. 옳지! 옳지! 아셨죠? 네. 네? 네. 몇 번만 이렇게 해도 반응이 쑥 내려가죠? 네. 네, 가세요. 네, 그냥 가셔야 돼요. 이런 거 계속 못 쳐다보게 하셔야 돼요. 아, 싫어하는 네. 자극을 네. 계속해서 쳐다보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돼! 라고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네. 산책할 때 다른 사람만 보이면 짖고 달려들었던 장군이가 유기교육과 칭찬 교육으로 차분해졌는데요. 오늘 장군이 생각보다 너무 잘했고 다른 분들은 계속 몸에 익숙하도록 연습을 오랫동안 해야지 할 수 있는 거를 오늘 하루 만에 되게 잘 지켜주셔서 이 장군이와 우리 누나의 케미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꾸준히 하면 정말 산책 모범생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장군아, 이제 잘할 수 있지? 며칠 후 장군이네에서 전해온 반가운 소식. 모르는 사람이 놀러 왔는데도 전혀 덤비지 않습니다. 손님에게 짖지 않고 집 앞 산책도 가능해졌답니다. 옳지! 앞으로도 계속 즐거운 산책 시간을 위해 장군이 파이팅!